오늘 사방이 곰탕으로 가득 찼습니다. 곰탕입니다. 곰탕 구우였죠? 네. 참 짜증나네요. 짜증나. 아유, 다시 올라갈까요 우리? 아니요, 됐어요. 아, 정상에서 내려오니까 이렇게 햇빛이 반겨줍니다. 아, 뷰가 이제 터지네요. 아, 여기 미타암에서 저기 천성산 제2봉 가는 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 천성산 철쭉제 비석 있죠. 네, 거기서 임도길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산길로 오르느냐,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길로 오셔도 좀 헷갈리고, 임도길로 좌측으로 올라오시다가 이 왼쪽으로 산길로 빠져야 됩니다. 그거 유의하시고 이렇게 산행을 해주세요. 직진 300m 미타암 방향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래서 좌회전입니다.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미타암 올라가는 데만 한 2km가 됩니다. 지금 사람 가는 길 완전 경사가 90도입니다. 90도. 엄청납니다. 양산시 소조동에서 미타암 올라가는 길. 야, 여기 완전 레이스입니다. 레이스. 화장실도 있고, 네, 화장실 보이시죠? 여기 일들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천성산에 대해서 이렇게 미타암 주변 안내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천성산으로 올라갑시다. 출발. 네, 여기 현위치가 어디죠? 예, 네, 미타암 가기 전 주차장입니다. 네, 거기서 미타암 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예, 미타암 구경을 하고 이제 바로 천성산 2봉으로 갈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갈 곳은 양산의 금강산이라 불리우는 천성산 2봉에 올라갈 건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 미타암 밑에 여기 이쯤에 주차장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미타암 그리고 은수고개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현위치 여기 보이죠? 여기는 천성산 철쭉 군락지입니다. 여기서 여기 비석이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서 천성산 2봉으로 임도길을 따라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성산 2봉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다시 원점 회귀 코스, 최고 빠른 코스죠. 최단 거리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미타암 쪽으로 내려와서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거리는 약 한 7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시간은 넉넉 잡아 4시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이 주차장 바로 100m 올라오시면 이렇게 임도길, 좌측으로는 임도길이고 우측으로는 산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산길로 가겠습니다. 자, 미타암까지는 여기 팻말이 있는데 700m 남았네요. 네, 보이시죠? 700m. 자, 안녕하세요. 그림이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은 저희가 양산의 금강산이라고 불리우는 지금 천성산에 가는데요. 천성산은 진달래, 억새밭, 그리고 철쭉으로 유명한 산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7시 30분에
미탐 밑에 주차를 해놓고 지금 산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비가 좀 많이 왔죠? 네. 가뭄이었는데 두 달 만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둘러서 이렇게 뷰를 또 구경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전산 이봉 비로봉에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미태항까지는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태항에서 뵐게요. 자, 화이팅! 화이팅! 여기 미태항 올라가는 모노레일도 있네요. 이렇게 모노레일. 모노레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물건이나 사람들을 싣고 오겠죠. 미타함에 다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차장에서 미타함까지 한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미타함은 양산의 석굴암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는 보물제 998호가 있습니다. 통일신라 불상 석조 아미타 열애입상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뭐라 적혀있나요? 양산 미타함 석조 아미타 열애입상. 네, 그렇죠. 여기 한번 구경하고 갈게요. 조용하고 좋습니다. 여기 기도 드리실 분은 여기 와서 진짜 기도 좀 드리고 가세요. 네, 저희는 이제 등산로로 가겠습니다. 밑에 좌측에 등산로, 여기 해우소도 있네요. 응수대도 있고 물 보충도 여기서 해 가세요. 어때요? 시원해요? 네. 미타함까지 오는 길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타함까지 천성산 이봉으로 출발을 합시다. 출발. 여기 조망탄가요? 미타함에서 5분. 다음에서 천성산 이봉 비로봉 가는 길, 여기 경사는 한 중상 정도 됩니다. 힘든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오를만 합니다. 비가 와서 더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미탐에서 한 20분 정도 올라오니까 이렇게 공터를 만납니다. 천성산 제2봉 2.4km 남았네요. 여기서부터는 거의 능선길을 따라 올라갑니다. 힘든 거 없어요. 아, 저희가 미탐에서 1.1km 올라왔습니다. 네, 천성산 1봉은 지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천성산 정상부는 계속 통제입니다. 통제. 자, 저희는 2봉으로 가죠. 1.5km 남았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봉터가 아주 넓은데 여기가 천성산 철축제 기념비 공터입니다. 하나, 둘, 셋! 천성산 철축제 비석에서 저희는 임덕길로 가겠습니다. 자, 출발! 천성산 철축지에서 이렇게 임덕길을 쭉 따라오니까, 야, 여기 운무가 쫙 끼어가지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임덕길 따라 계속 쭉 갑니다. 딴 길로 빠지지 마세요. 길 모르면 임덕길을 이렇게 가시다가 좌측으로 이렇게 빠지는 길이 나옵니다. 산길이 이정표가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임덕길이죠. 네, 여기서 전성산 제2봉 1.1km 지점 있죠. 여기서 좌측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2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왔어요. 오! 야, 2봉 비석이 보입니다. 삐쭉삐쭉 안능들 위에 비석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군요. 천성산 2봉 비로봉이죠. 우리 미탐 주차장 거기서 7시 30분에 출발을 해서 지금 한 거의 한 10시 정도 다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한다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천성산 2봉 몇 미터입니까? 855m. 네, 855m. 야, 여기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곰탕이죠, 전부 다. 올라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천성산 2봉 비로봉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김치! 천성산 2봉을 구경을 하고 이렇게 원점 회귀죠. 오늘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미탐에서 저기 천성산 제2봉 가는 길 포인트가 뭐냐면은 저 천성산 철축제 비석 있죠. 거기서 임덕길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산길로 오르느냐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산길로 오셔도 좀 헷갈리고 임덕길로 오셔도 이렇게 좌측으로 올라오시다가 이 왼쪽으로 산길로 빠져야 됩니다. 그거 유의하시고 이렇게 산행을 해주세요. 오늘 어땠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 뭐가 좋았습니까? 오늘 뷰도 구경도 못했는데. 그래도 산이 네. 쉬웠어요. 아, 그죠? 네. 여기 임덕길을 쭉 따라 올라가고 길은 아주 최고였습니다. 그죠? 예, 네, 최고였습니다. 미탐에서 천성산 2봉까지 한 1시간 30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휴식시간 포함하면 한 2시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키로수는 7km 정도. 시간은 왕복으로 4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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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산악 자전거도 지나갑니다. 먹구름이 간다. 근데 정상에서 막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뷰가 이렇게 나옵니다. 햇빛이 집니다. 기분 어때요? 아, 기분이 찹찹합니다, 지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야,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좋은데, 그죠? 미탐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노레일 있죠? 이게 시간대가 있습니다. 양산 웅산 도서관 맞은편 동해 주유소에 미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간표 참고하세요.